예약한 손님들이 나타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단 음식점뿐만 아닙니다. 병원과 고속버스도 이 예약 부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미애 기자입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학병원의 외래병동. 소화기내과 진료실 앞이 분주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안내하는 의료진이 뒤섞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진료 마감이 다 돼가도록 5명이 넘는 예약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이건 보통 이 정도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시면 오전 오후 하면 10분에서 10분 이상 이렇게 안 오시거든요. 이 병원의 예약 부도율은 16%로 10명 중 한두 명은 예약한 진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만 연간 80억 원. 그러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른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시킬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약을 하고 그리고 진료에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도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주 출발 고속버스의 예약 부도 건수는 3,400건. 예약만 하고 오지 않아 결국 빈자리로 출발했습니다. 전국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 매출 손실은 4조 5천억 원, 고용 손실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는 애견샵, 그다음 자동차 정비업소, 네일아트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의 요소요소에 이렇게 예약 부도가 많고 생산 손실이나 뭐 경제 손실이 굉장히 크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예약 부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